1990년 이탈리아 월드컵이 되면 이제 한국의 그 대표팀이 라피도 유니폼, 그러니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수원, 아, 그 삼성 계열사에서 SS 패션이었죠, 당시에는. 그래서 그 계열사에서 있던 그 스포츠 브랜드 라피도였는데, 그 라피도 유니폼을 착용을 하지만 축구화는 공급을 못 받았기 때문에 이제 선수들이 축구화를 사정을 할때 거의 반으로 나눠졌어요. 반으로 나눠졌는데 한쪽은 아디다스 고파문제, 한쪽은 이제 아식스의 샤페 모델들이죠. 샤페 모델들인데 92년에 인젝트가 나왔기 때문에 이제 그 이전 모델입니다. 그 이전 모델이었고, 당시에 이제 그 한국 대표팀에 그 있던 선수 중에 이제 아식스 모델을 신었던 선수가 유명한 게그 최강희 전북 감독, 그 다음에 제 기억으로는 윤덕여, 그 지금 뭐 청소 여자 대표팀 감독인가요? 뭐 그렇고, 그 다음에 홍경보도 아마 아식스를 신었던 것 같고, 황선홍도 아마 아식스를 신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저기 일부 선수는 아식스, 일부 선수는 있고, 김주성 선수는 아식스를 신은 적도 있었었고요. 그 다음에 그 특이하게 이제 그긴 머리를 막그 갈퀴로 날리면서 야생마로 불렸었나요? 김주성 선수가 이렇게 활약할 때그 미셸 플라티니와 그 다음에 마이클 라우드롭이 신던 그 패트릭이라는 모델이 있습니다. 패트릭 축구화를 한때 신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 패트릭은 어디서 구입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당시에 일본에서도 잘안 나오질 않았던 때였고, 한국에서는 아예 볼 수가 없는 축구화였는데, 그 김주성 선수가 패트릭을 어떻게 구해서 신고 있는 거를 봤었었어요. 그래서 독특하게 아주 개성이 넘쳤었죠, 김주성 같은 경우는. 그리고 94년 월드컵 당시에도 여전히 라피도가, 이제 뭐그 94년, 96년 아시안 게임을 앞두고 있던 때였기 때문에 더 이상 뭐그 한국 대표팀인 경우에는 뭐 다른 옵션이 없었죠. 그대로 라피도로 계속 가는데, 94년 월드컵 당시에 그 홍명보 독일전에서 나왔던 중거리 슛이나 그다음 서정원 내 슈팅, 그다음에 황선홍 골, 이게 전부 다그이 아식스 인젝터 모델이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 인젝터가. 그러니까 92년에 인젝터가 나오고, 이 인젝터 모델은 그 94년 한국 국가대표팀에 많은 선수들이 아식스 모델을 신었고, 그 당시에 이 인젝터 모델로 다 만들어진 골이었어요. 그 서정원 골, 뭐 황선홍, 뭐 홍명보. 그래서 이 인젝터의 아식스 모델에 대한 축구화의 신뢰가 굉장히 국내 팬들한테 높았었고요. 그렇게 인지도가 높아지고 하면서 그잘 비교적 대표팀 선수들한테는 많이 착용이 되긴 했지만, 근데 이제 국내 시장으로는 이게 정식으로 들어오지는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아식스 축구화는 그 인젝터 모델은 구입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국내에서는 일부 대표 선수들만 사용하는 모델처럼 되어 있었고, 최강희 선수도 되게 오래 신었었죠, 아식스 제품을. 그리고 이제 뭐 96년이 되면 나이키가 들어오면서, 나이키는 대한축구협회랑 계약을 했을 때 선수들이 축구화까지 같이 신는 조건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 이제 TM4 같은 것들이 공급이 되고 하면서, 96년에 나이키를 착용한 이후부터는 이제 대표 선수들 거의가 이제 나이키 TM4로 다 넘어가게 되고 하는 과정을 겪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아식스는 가라앉았고, 뭐 K리그 한때 80년대 K리그 선수의 80에서 90% 가까이 꽃밤 문디알이 그 국내 시장을 잠식을 하고 있었고, 일부 아식스가 있었었는데, 그 시장도 이제 나이키가 들어오면서 그 국내 그 프로리그 K리그의 시장을 빨리 잠식하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맨 대표팀 선수 때 이제 대표팀이 갔다가 직업받은 축구화를 그대로 자기 그 K리그 소속팀으로 돌아가서는 계속 사용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나이키 축구화에 대한 인지도가 확 올라가게 되죠. 대신에 이제 한국에서는 아식스 축구화 인젝트 모델에 대한 사용 빈도가 좀 떨어지는 상황이었지만, 그때쯤에 이제 아식스는 뭐 80년대 4년 5년 때는 이제 국내 정식으로 러닝화 같은 게 정식으로 아식스 대리점이라는 것도 운영이 되면서 했는데, 어쨌든 제 기억으로는 축구화에 인젝트 이런 것도 일본 모델이 직접 들어오지는 않았었어요. 그러니까 한국의 그 스포츠용 신발을 만드는 회사, 부산에 있던 뭐 화성이라든지 이런 회사들이었나요? 뭐 그런 회사들이 이제 아식스를, 그 다른 회사가 있었었는데 기억이 안 나네. 그 회사가 아식스 제품을 런칭을 해서 공급을 했지만, 이 인젝트 모델은 이런 축구화들은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구입하기에는, 일반인들이 구입하기에는 전혀 없었었고요. 일본에서는 93년, 4년경이었죠. J리그 4년이었나요? 4년, 94년이었던 것 같은데.
그때 이제 J리그가 출범을 할 때, 당시 이제 가장 인기 있는 팀이 베르디가 아와사키였죠. 지금은 우라와 뭐, 그 다음에 카시마 안틀러스 이런 팀들, 그 다음에 요코하마 마리너스 이런 팀들이 이제 전통 명문처럼 되어 있고, 주빌로 이와타도 그랬었죠, 초기에. 그랬는데, 그 중에 그, 베르디 가와사키가 미우라 가즈요시와 그 라모스 두 선수, 그 기타 자와도 물론 있었습니다. 기타 자와도 있었고 해서 있는데 라모스가 이 아식스 모델을 신었고요. 그 다음에 그 카즈 미우라 가즈의 가즈라 카즈라고 불리는 그 미우라 가즈가 이저 푸마를 신었었는데 라모스가 신던 모델이 아까 초반 설명드렸듯이 이 레몬 옐로가 들어가 있는 노란색이었고 그 시그너처 모델이 그 당시에도 라모스 모델이 나와서 사인이 들어가 있는 모델이 이미 나왔었거든요 그 당시에 그래서 굉장히 일본에서는 인기가 있었고 국내 팬들에게는 제가 이 인젝트 모델을 구체적으로 이제 일본 선수를 사용하는 거는 라모스도 물론 사용하는 거를 알고는 있었지만 2002년경에 이제 한일 월드컵이 치러지면서 한국에 있는 분들한테 알려진 거는 그 당시에는 아마 수입이 됐던 것 같아요 국내에서 판매를 했던 것 같긴 한데 잠깐 아 판매가 아니라 어느 대리점에 그 축구화가 아식스 이 인젝트가 전시가 됐었는데 그게 소마가 그 사인을 한 축구화였을 거예요 그래서 일본 국기가 일장기가 뒤쪽에 어딘가 들어가 있고 한 모델이었던 것 같아요 소마가 착용한 축구화가 그 우리나라 스포츠 용품 어디 한 군데 전시가 돼 있었어요 그래서 그 인젝트가 이제 좀그 매장에 지나간 사람들한테 구할 수는 없지만 이제 전시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많이 알려져 있었었는데 그 정도까지가 이 인젝트가 이제 그 걸어왔던 길이에요 2002년 그리고 제가 이 인젝트 모델을 이제 구입을 실제로 한게그 즈음이에요 2003년 4년 즈음인데 그러니까 이 축구화 그 당시에 구입해서 지금 15년이 넘었죠. 예, 오늘 아침 착용을 했는데 아직까지 이상이 없습니다. 가죽 물론 이 축구화는 많이 사용하진 않았었어요. 제가 2003년, 4년, 6년 월드컵 대표팀 친구들하고 그 야간에 무슨 쇼게임 할때 한번 착용한 적이 있었는데 그 친구들하고 같이 대표 선수들이랑 그때도 잠깐 착용을 했고 인조부장. 왜냐하면 이게 그 제품이 지금 어떻게 나온지는 모르겠는데요. 이게 이 축구화를 사게 되면 이 축구화 슈즈백이 명품백처럼 명품백들 명품 축구화 명품 브랜드의 구두를 사게 되면 그 신발이 양쪽으로 각각 하나씩 이렇게 그 신발 백이 들어가 이렇게 천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백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축구화가 그렇게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이 제품을 제가 일본 친구로부터 받고는 깜짝 놀라고 뭐라 그래야 되죠? 코파 문데아를 처음 새 제품을 가진 것보다 더한 무슨 벅찬 감동 같은 거를 느꼈다고 해야 되나요? 정말 까만색 캥거루 가죽의 최고급 캥거루 가죽이 어떤 건가 하는 걸 그때 처음 느껴봤어요. 그래서 제품 자체가 너무 고급스러웠기 때문에 사실 그 한 쪽을 갖고 있는 걸로 신는 건 너무 뭐라 그래야 되죠? 그 아깝다 그래야 되나요? 그래서 수집용을 하나 사고 그 다음에 하나 더 구입을 했던 게이 제품이었고요. 이 제품이었고 이 제품을 천연잔디랑 인조잔디랑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조금씩 사용을 했었어요. 아껴서. 근데 이제 그 다른 축구화들, 요 축구화를 구입하고 나서 얼마 하지 않아서 이제 아디다스에서 뭐 F50이라든지 경량 축구들이 나오면서 이 제품은 뭐 여러 가지 이제 대안들이 그때 다른 축구화들이 한참 수집을 할 때에서 이렇게 있었기 때문에 이 축구화를 많이 사용하지는 않았는데 다만 천연잔디에서도 훌륭했었고. 인조잔디에서도 비교적 훌륭했었어요. 오늘 아침에도 물론 착용을 했을 때꽤 훌륭했어요. 그리고 처음 말했듯이 베어풋 개념을 갖고 있는 그 미즈노 축구화를 이제 전혀 디디지 않는 맨발의 감각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을 정도의 축구화인데 그 비로소 제가 요 제품들을 한 2, 3일 간격으로 계속 착용을 하면서 느꼈던 게 뭐였냐면 제가 인조구장에서 찰때 보통은 TF를 권해드리지만 그러면 TF가 아니라 스터드 있는 어떤 제품을 찾을 때 어떤 대안으로 우리가 제시할 수 있는 게 뭘까? 이제 리뷰를 저희가 하면서 이제 계속 그런 고민을 하다가 고민해서 제가 얻은 오늘 아침에 얻은 결론은 아, 이 정도 인젝터만 되더라도 이게 요런 형태의 스터드 그다음에 신형 버전으로 나왔던 이 정도의 스터드만 되는 축구화라고 하더라도 생각보다는 꽤 훌륭하고 그럴듯하게 인조구장에서도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거나 하는 느낌이었어요. 신발에
요 인젝트가 1992년에 나와서 2002년 나올 당시까지, 그다음 요 그리고 요 제품이 나올 때까지 이 형태로 그대로 나왔을 때 이 축구화는 지금 이 오전에 그 E3 돼서 물기가 약간 젖어냈는데 무게가 290g 정도 됩니다. 290에서 280g 정도 되는 모델이어서 상당히 무거운 편이었어요. 무거운 편이죠. 근데 물론 이 물이 젖은 상태로 제가 아침에 운동을 했을 때도 저는 축구화 무게가 200g에서 260-70g 정도면 사실 무게감에 대한 큰 감이 없어요. 그래서 경기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는 입장이어서 이 축구화도 그럴듯하게 사용을 하고 얼마든지 잘 사용을 했고, 물기가 묻어 있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무게가 무겁다는 느낌 전혀 없이 잘 사용을 했었습니다. 사용을 했고, 근데 요거는 어쨌든 현재 나오는 축구화들이 지금 나이키나 아디다스 나온 축구화들한테 200에서 230g 내외로 다 맞춰져 있기 때문에, 뭐 저희가 레블라 3 그 홈페이지 영상에 올려드렸지만 채널에 215g 이제 맞춰졌거든요. 235g에서 그러니까 20g을 더 드러낸 형태이기 때문에 점점 230g 이하로 다 떨어지고 있죠, 축구화들이. 거기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무겁긴 한데, 그러니까 인조구장에서 FG 모델을 사용할 때는 늘 문제가 되는 것들이 스터드의 길이와 스터드가 주는 압박감이잖아요. 근데 이 형태의 스터드로만 하더라도 스터디한 압박금에서 일단 해방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요 신형 모델로 오게 되면 더 좋은 거는 뭐냐면, 이제 이 텅을 잘라서 지금 무게가 290g이고 만약에 텅이 다 있었다 그러면 아마 300g이 실제로 나왔을 거예요, 무게를 잘랐을 때. 요 제품은 아침에 무게를 측정을 했을 때 지금 이제 건조 상태거든요. 완전히 건조가 된 상태여서 요 텅을 포함했을 때 무게 상태가 요건 250g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240g 정도밖에. 그러니까 많은 경량화가 이루어졌죠. 경량화 이루어진 주 원인은 이 폴리우레탄 소재가 이제 변경이 된, 예전과 비해서 달라졌죠. 달라져서 우레탄 소재가 변경이 된 부분이랑 그 다음에 뭐 다른 부분은 특별하게 이 달라진 건 없어요. 가죽의 두께라든지 패딩의 두께라든지 가죽 상태는 다 똑같으니까 다른 부분에서 특별히 달라진 건 없는데, 어쨌든 아웃솔을 개선시킨 부분이 굉장히 좋아진 부분이고, 근데 요 축구화는 무게도 가벼워졌을 뿐만 아니라 발이 굉장히 편해졌습니다. 이것보다 조금 더 편해졌는데, 그러니까 결국 이 부분은 아마 제가 오늘 아침에 착용을 하고 우리 저기 같이 리뷰를 하는 훈님과 같이 얘기를 하면서 이게 아마 인솔의 차이인 것 같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이 두 개 지금 인솔이 약간 달라요. 약간 다른데, 요 인솔과 요 인솔의 두께상으로는 미세하게 요게 약간 더 두꺼운 느낌이, 솔직히 이렇게 만져보면 약간 들긴 하거든요. 근데 요 약간 두꺼워진 인솔의 차이가 실제 축구화의 착용감은 큰 차이를 만들어준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요 아침에 요거를 먼저 신고 요거를 나중에 축구화가 과거에 어떻었는지를 기억을 되살리기 위해서 신어봤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스터드 있는 축구화 중에 스터드의 압박감 없이 풀 캥거루 가죽의 축구화를 찾으신다고 하면 미즈노 모렐리아만 네올만 하더라도 굉장히 베어풋에 가깝게 얇게 가공이 되어 있고 아웃플레이트 솔이 되게 얇고 이렇기 때문에,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이 네올 정도를 만약에 잘 사용하실라 그러면 축구 스킬상으로 굉장히 기본기가 완벽하게 잘 다듬어져 있는 상태가 아니면 기술적으로 이 네오를 사용을 해서 얻는 이점이 일반 아마추어 레벨에서는 별로 기대할 수 없을 거라 이제 이런 식으로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 인젝트 2002 모델은 그런 점에서 완전히 해소시킬 수 있습니다. 제가 프로 선수가 아니기 때문에, 저 같은 일반인들이 천연풀 캥거루 가죠. 전 왜냐하면 요즘에 나오는 건 어쨌든 간에 이 뒤쪽이 인조가죽이 섞이거나 하지만 이 축구화는 완벽하게 다 캥거루 가죽이잖아요. 그리고 또 어떤 분들에 따라서는 힐 카운트의 높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 익스터널 힐 카운트라 해서 요즘에는 왜 그 힐 카운트의 뒤쪽이 연장이 되어 있어서 힐 카운트 쪽이 오히려 복숭아뼈를 자극한다든지 뭐 그런 부분들, 아니면 그 힐에 있는 힐컵 모양이 잘 안 맞아서 그 물집이 생긴다든지 아니면 약간 이질감이 있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어쨌거나 이 축구화는 지금 그런 것들이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축구화는 그 자체로서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이점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 텅은 뭐 이렇게 제가 보기에 이렇게 텅 오버가 되어 있는 것 자체가 이게 벌거적 쓰면 저처럼 이렇게 쓰셔도 아무 이상이 없거든요. 그래서 약간 길게 자르시면 그냥 오버 저기 업고 위쪽으로 올라오기 때문에
이게 불편하시면 잘라서 쓰시면 되는 거고, 그럴 경우에는 무게가 한 220g 정도까지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에, 이거에 비해서 이거는 완전한 경량화를 이루었을 뿐만 아니라, 그 아식스 제가 나중에 니에스타 모델 같은 거를 선전할 때 우선 우려됐던 거는, 요거가 요렇게 비교를 하게 되면, 뒤쪽에 그 스터드의 모양이, 아식스가 뒤쪽이 약간 높은 식으로 다 보이거든요. 축구화도 최근에 나오는 것들이. 근데 이 축구화를 신고 그 운동장에 들어갔을 때 이 뒤축이 이렇게 보면 꽤 높아 보이긴 하지만 실제로는 상태가 괜찮은 인조구장에서 스터드의 높이에 대한 그 뭐라 그러죠? 리스크는 전혀 없다고 보실 정도로 굉장히 이 지면에 닿는 느낌이 견고하고 훌륭합니다. 그리고 그 물론 요 제품이 2002 모델이 나오고 나서 아식스에서는 요게 너무 무거웠기 때문에 경량화 모델을 출시를 했었어요. 출시를 해서 그 모델 아마 2010 모델이었던 것 같은데 2010 모델인 경우에는 가죽의 가공 상태라든지 이런 것들이 훨씬 더 그 얇아지고 해서 경량화 모델이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그 모델은 아마 풀 캥거루가 아니었던 것 같고 앞쪽 부분이 캥거루가 아니었고 뒤쪽은 약간 인조가 아니었나 생각이 나는데 그것도 제가 그 색깔별로 다 갖고 있었어요.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여드릴 수는 없는 다른 데 보관이 됐기 때문에 보여드릴 수는 없는데 까만색이랑 흰색이랑 빨간색인가 아마 세 개 켤레를 제가 구입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갖고 있긴 한데 굳이 그 경량 모델을 안 가더라도 이 모델만 하더라도 굉장히 훌륭하고요. 두 번째는 놀라운 거는 어쨌든 그 미즈노가 왜 이 스터드가 이렇게 딱 그 우리가 신고 운전구장에 들어갔을 때 여기 그라운드가 스터드가 달았을 경우에 스터드 압박감이라든지 아니면 이 스터드의 균일성에 의해서 서 있는 상태로만 하더라도 발이 편하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 제가 신어본 이 인젝터 모델은 네오보다도 발이 더 편합니다. 스터드 압박감은 전혀 없고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거는 이 원형 스터드가 갖고 있는 확실한 장점이에요. 오늘 아침에는 제가 운동하는 운동장이 이슬이 맺혀서 이 습기가 젖어서 했는데 그 전날 어저께 같은 경우는 운동장이 많이 건조가 했었거든요. 건조한 상태에서 물기가 전혀 없었던 상태였는데 그 상태에서 이 제품을 착용했었을 때 그 스터드에 의한 잔디 씹힘 현상이 전혀 발생하지 않았었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나오는 다른 형태의 축구화들 그러니까 블레이드 타입이 섞여 있거나 아니면 아디다스 FG AG처럼 스터드가 얇고 가는 것들이 소량으로 들어가 있거나 한 경우에도 의외로 제가 잔디 씹힘 현상 같은 것들을 많이 느꼈던 편이었는데 공교롭게도 이 제품은 전혀 그런 게 없는 형태로 굉장히 잘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키킹 아니면 드리블링 뭐 트래핑 뭐 리프팅 다 테스트를 해봤는데 전혀 이상이 없었었고요. 그 다음에 발의 피로도 물론 그 이 축구화를 처음 신으신 분들은 여기가 좁다고는 얘기는 공통적으로 있습니다. 그거는 이것도 전형적인 이제 예전 모델에 비하면 이제 일본식 그 라스트 이게 새로 연구가 돼서 일본 라스트의 표준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나오는데 이 축구화는 기본적으로 여기가 약간 타이트해요. 그래서 발 전체 볼이 아니라 요 부분만 만약에 이제 그 발이 모아주는 이게 일본식 축구화의 모든 게 공통적으로 나타나죠. 그러니까 모렐리아에서도 나타나는 거고 뭐 그 엄보로 저희가 이미 리뷰를 해드렸던 엑셀레이터에서도 나타나는 부분이고 해서 여기가 다 모아지는 형태에서 여기가 타이트하긴 한데 이런 부분은 어쨌든 해소가 됩니다. 조금만 착용을 하시면 해소가 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고 그 다음에 이제 발볼을 결정하는 여기 그 메타타슬이 있는 부분에서부터 전족부 헤드부터 나머지 부분에서는 발볼의 걱정이 필요 없기 때문에 훨씬 좋고요. 그 다음에 이 축구화는 이 상태로 이렇게 비교를 해 보셔도 뒤쪽으로 가는 아웃솔의 구조 플레이트의 구조가 근본적으로 약간 튀어 올라 있어서 약간 다르긴 하고 실제로 이 인솔 부분에 약간 차이가 나는데 이 축구화는 그대로 이 통 밑창으로 되어 있는 얇은 플레이트로 이렇게 보시면 얇은 플레이트로 그냥 얇게 되어 있잖아요. 얇게 되어 있고 실제로 이 인솔도 굉장히 얇기 때문에 그 신으면 그냥 정말 그 편편한 바닥에 발을 올려놓은 듯한 기분이 드는 데 비하면 이 축구화인 경우에는 이렇게 보시면 요게 약간 이제 올라와 있어 두꺼운 후방으로 아주 두껍게 보이시잖아요. 이 부분이 인솔 부분이 신발을 신으면 마치 여기서부터 시작할 때는 얍딱하게 가다가 요 중간에서부터는 살짝 올라가 있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발이 훨씬 편해요. 훨씬 편해서 그 제가 말씀드렸듯이 대안으로서
그 만약에 이 제품뿐만 아니라 이거는 지금 구할 수 없는 모델이기 때문에. 그리고 비교를 하면 지금 여기서 이렇게 보시면 느껴질지는 모르겠는데요. 뭐 스티칭이라든지 이런 기본적으로 동일하고 이제 패딩 처리 부분이 약간 다르긴 한데, 구형 모델인 경우에는 여기가 꽤 넓어요. 꽤 넓어서 제가 발볼이 아침에 지금 끈을 껴놓은 상태를 보면 이렇게 굉장히 좁죠. 이 좁다는 거는 축구의 발볼이 전혀 좁지 않다는 뜻인데, 요 제품을 착용할 때는 다소 약간 벌어지거든요. 이걸로 비교하면. 그러면 이 부분은 아무래도 이제 그 발볼이 약간 다른데, 대신에 끈을 조아서 타이트하게 만들면 완벽하게 밀착이 되니까 두 제품 다. 그런데 요 부분이 훨씬 더 옛날 버전이 그 발볼이 넓다고 하면, 이게 발볼이 좁은데 이 발볼 좁은 게 전형적인 일본 축구화의 특징을 반영하고 있는 좁은 발볼이어서, 아주 발볼이 극단적으로만 넓지 않으면 굉장히 좋은 감으로 신을 수 있는 축구화입니다. 그러니까 이 축구화는 말씀드렸듯이 기본 통강가죽으로 만들어져 있는 옛날식으로 만들어진 축구화에서 무슨 축구화의 다른 특징을 설명드릴 수 있는 게 없어요. 대신에 그만큼 기본에 충실하고, 그래서 뭐 복잡한 여러 가지 첨단 테크놀로지가 들어가 있는 어떤 축구화라고 하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이 축구화를 더 능가한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코파 문자도 마찬가지죠. 제가 이거를 신어보고 나서 결론을 내린 건, 이게 지금 이 정도의 만약에 축구화라고 이걸 이렇게 그럴듯하게 내가 신을 수 있다고 하면, 다시 예전 코파 문디알을 그대로 지금 계속 출시가 되고 있으니까 그 모델을 실제 사용을 한다고 하더라도 현재 큰 불편은 없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축구화를 다시 한번 뭐라 그래야 되죠? 이 축구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한번 재고를 해봐야 된다고 할까요? 그런 기회를 한번 가져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물론 옛날 축구화라고 하더라도 푸마킹 같은 경우는 굉장히 둔탁해요. 여기 이쪽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인데, 최근에 나왔던 파라멕시코가 그 복각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 모델이나 아니면 이 인젝트 모델, 지금 인젝트 모델은 어쨌든 일본에서는 단종된 걸로 알고 있어요. 단종됐지만 국내에서는 그 피파 스포츠인가요? 거기서 여전히 이 제품을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인터넷 업체. 물론 일부 사이즈 55나 60 이런 사이즈는 제가 매진된 걸로 알고 있지만, 그 사이즈를 제외하고 나머지 신을 수 있는 분들이 계시다고 하면, 이 축구화를 적극 추천드리고요. 특히 가격이 일단 국내 소비자 자체로도 굉장히 저렴해요. 왜냐하면 다른 축구화들이 25만 9천 원대를 유지한 데 비해서 이 축구화는 피파 스포츠가 설정한 가격이 22만 9천 원이어서, 거기서 만약에 할인을 받으신다고 한다 그러면 뭐 가격적인 장점도 있고 해서, 단연코 저희가 이 제품은 제 개인적으로 추천드릴 수 있는 모델입니다. 이거는 많은 분들이 사용을 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은 모델이긴 한데, 제가 최근에 다시 신어보고 이 제품 두 개를 다 신어보고 하면서, 이거가 아마 인조구장에서 훌륭한 대안이 될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예, 오늘은 그리고 요거 하나 소개. 아까 저희가 전반부에 이제 이탈리아 모델을 소개한 네스타라든지 그뭐 바레시라든지 이런 선수들, 그 다음에 그 누구였죠? 지안루카 비알리 같은 선수를 사용했던 모델이 그 테스트모니얼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요게 그 테스트모니얼입니다. 요 제품들은 다 메이드 인 재팬이에요. 보시면 일본에서 다 만들어진 제품인데, 요 제품은 메이드 인 이탈리아입니다. 이게 여기 아식스 재팬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거는 아식스가 일본 브랜드라는 거를 소개하는 거고, 실제로 이 제품은 풀 캥거루 가죽으로 만들어져 있는 모델로서, 당시에 출시됐던 모델이거든요. 90년대. 그래서 제가 구입을 해놨던 거 90년대 초에, 여기 보시면 메이드 인 이탈리아라고 택이 되어 있고, 풀 캥거루 가죽 모델로서 이탈리아에서 꽤 많은 사람들이, 이탈리아 세리아 선수들이, 많은 선수들이 사용했던 훌륭한 모델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브라질 전 국가대표 중에 뮬러라고 흑인 선수 중에 이탈리아에서 활약했던 선수가 있는데, 그 선수도 이거를 사용을 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브라질리언들도 뭐 일부 선수들은 이 제품을 꽤 선호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제품과 지금 보시면 약간 디자인상으로는 뭐 다르긴 하지만, 근본적으로 이 인젝트 모델의 이탈리아판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근데 뭐 스티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이제 똑같은 건 아니지만, 어쨌거나 유럽 사람들에게는 이그 일본 아식스 제품으로는 이 테스트모니얼이 워낙 오랫동안 유럽에서 판매가 됐던 제품이어서 그 많은 인지도를 갖고 있고, 이 인젝터는 아까 말씀드린 TS 2000인가 9000인가 하는 모델만
유럽에서 본격적으로 판매가 되고 해서 그 굉장히 고가로 판매가 되고, 그 이후에 뭐 티그리어라든지 이런 모델이 유럽 지역에서 판매가 되긴 했지만, 어쨌거나 베스트 모델은 이 모델로 테스모니얼이 가장 오래 왔었습니다. 여기 테스모니얼이 되어 있고, 그리고 제가 설명드렸듯이 이게 그 통상적인 이제 다이렉트 그 제법, 그러니까 통창을 만들어서 부착하는 방식의 기본으로 채택은 하고 있지만, 여기에 스티칭으로 전부 다 보강이 되어 있죠. 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는 게 리벳 대신에. 그래서 유럽에서 만든 거랑 이탈리아에서 만드는 거랑 일본에서 만드는 이 주가 방식의 차이도 볼수 있는 제품입니다. 뭐 지금도 아마 테스트모니얼 일부 나오고 있긴 한 걸로 알고 있긴 한데, 어쨌든 뭐 국내에서는 이런 제품들을 흔히 지금 그볼 수는 없는 제품이기 때문에, 오늘 아식스 제품을 소개를 해드리면, 인젝터 제품을 소개하면서 요 테스트모니얼 제품도 같이 소개를 해드렸고요. 그래서 뭐 인젝터 모델은 인젝터도 여러 가지 시리즈들이 계속 그 90년대 진행이 됐지만, 어쨌거나 이 베스트 모델은 인젝터였기 때문에 인젝터 모델을 대상으로 아식스 브랜드에 대해서도 말씀을 좀 드렸고, 그 다음에 이 아식스와 한국 대표팀 간에 선수들 간에 이제 있었던 여러 가지 것들, 그리고 복귀 축구화 리뷰, 그 제품에 대한 기본적인 성능에 관련된 부분들을 다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